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55강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본 예문을 보시면은요. 오늘은 이제 관계사 중에서도 여러분 관계부사 아시죠? 예, 관계부사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예, 부사죠. 부사인데 앞문장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죠? 그래서 이 관계부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where이 있죠. 그쵸? 그리고 when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why가 있고, 그리고 how가 있습니다. 요네 가지가 이제 관계 부사고요. 예, 이제 앞에 선행사가 오겠죠? 예, 그 선행사가 오고, 그 선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이 부사는 문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고, 이 동사 다음에 얘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면 이게 목적어도 오겠고, 만약에 목적어 없이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자동사일 경우에는 그쵸 뒤에 뭐가 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where 다음에는 명사의 자리가 꽉차 있습니다. 얘네들은 부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where은 앞에 뭐가 와요? 선행사가 where일 때는 장소가 오겠죠. 선행사가 장소가 오고, 그리고 또 when일 때는 시간이 오겠죠. 시간. 네, why일 때는 뭐가 올까요? The reason이 옵니다. 이유가 오겠고요. 그리고 how일 때는 방법이니까 the way가 오는데,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은 the way랑 how는 같이 못 써요.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how를 쓰든지, 그쵸? 아니면 in which나 that으로 바꾸든지.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리면, the way가 선행사로 오게 되면 뒤에 how를 쓸수 있다 없다? 얘는 안 돼요. 그쵸? 네, the way만 쓰던가. 아니면 how만 쓰던가, 그쵸? 아니면 얘를 풀어서 in which로, 그쵸? 풀어 쓰던가, 아니면 that로 쓰던가, 그쵸? 요런 정도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그냥 기본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this is the village죠? 예, 이것이 마을인데 어떤 마을이에요? where 이하가 설명해 주는 거죠? 예, the poet, 그 시인이 태어난 거죠, 그쵸? 시인이 태어난 바로 마을이래요, 이게.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where이 관계 부사죠. 자, 그 다음에 tell me the reason. 그쵸?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줘. 어떤 이유예요? why 이하가 설명해 주죠. why you don't want to do so. 그쵸?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는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on the day. 그날에 죽었는데 그날은 또 어떤 날이에요? when she arrived니까 그녀가 도착한 바로 그날에 죽은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말했죠. 그쵸? 나에게 말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생각돼 있죠? The way가 생각돼 있죠? 예, the way. 그 다음에 how가 오는데 같이 못 쓰니까 how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가 했는지 그 어려운 일을. 그 다음에 그녀는 didn't say a word예요. 그쵸? a word죠. 그래서 그녀는 한마디 말도 못했죠. 그쵸? all the time이에요. all the time 하게 되면 뭐 언제나 줄곧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 time 뒤에 여기에 원래 뭐가 와야 돼요? when이 와야 되죠. 관계부사. 그런데 that으로 대신한 겁니다. 관계부사 when 대신에 that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관계대명사 사물일 때 위치 같은 것도 that으로 바꿔줄 수 있죠. 예, that은 이렇게 관계부사도 대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가 거기에 있었던 줄곧 내내 언제나 그쵸? 그녀는 한 단어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rom the moment예요. 자, 여기에도 지금 뭐가 생각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도 이게 앞에 시간이니까 when 정도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We cannot live alone.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패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he time이 주어고 그 시간이 그 때가 확실히 온다. 그쵸? 그 다음에 when이 이렇게 와 있죠? 이때 when은 여러분 부사절로서 뭐뭐 할 때가 아니죠? 예, 선행사 the time을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is revealed니까. 그쵸? 그 비밀이 드러나지게
되는 시간이 또는 때가 확실히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사랑 이렇게 형용사 절이랑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막이죠. 네, 사막은 큰 평야죠. 플레인, 평야입니다. 이게 평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평야에서 어떤 것도 자라지 않을, 그렇죠? 네, 어떤 것도 자라지 않을 큰 평야가 바로 사막이죠. 평야 또는 평지죠. 자, she, 그녀가 smiled, 웃었죠. 어떻게 웃었어요? In a way, 또한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에요? that 이하의 방식이죠. 원래는 여기 how를 써야 되는데 how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that를 쓰던가 in which를 쓰던가, 그렇죠? 이렇게 써야겠죠. 아니면 아무것도 쓰지 않던가. 그래서 내가 결코 그녀가 웃는 것을 전에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웃은 거죠. 그렇죠? had pp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이전이죠. 예. 그래서 see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웃는 것을 전에 웃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던 그러한 방식으로 그녀가 웃었던 거죠. 됐습니까? 예.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자, the way you sit or walk or stand예요. 자, 요게 다 걸어 묶어줘야겠죠? 예, 이렇게 묶어서 너가 앉고 걷고 앉거나 걷거나 서 있는 방식이 보여준다. 문화를, 그쵸? 아, 문화가 아니죠. 여기에서는 교양이네요. 이거 교양. 교양을 보여주고 그 교양의 부족을 보여준대요. 그쵸? 이때 is은 교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 있는지, 그렇죠? 그러한 방식이 교양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의 부족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시면, by the time이죠? 예, by the time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즈음에, 뭐뭐 할 즈음, 그렇죠? 뭐뭐 할 즈음에, 즉 우리가 the in이 뭐예요? in이 여관이죠? 예, 그 숙여 이 여관, 여관에 우리가 도착할 즈음에, 그쵸? It was quite dark죠. 그러니까 아주 어두워진 거죠. 그쵸? 예, 아주 어두워졌다. 그 다음에 I don't know. 난 알지 못해요. The reason. 그 이유를. 근데 어떤 이유예요? Why를 써도 되고, that을 써도 되고, 그죠? 예, 그래서 he came here. 그가 여기 온 이유를 나는 알지 못한다. 자, the first time이죠. You rode예요. Rode는 이제 그 라이드의 과거죠. 예, 비행기를 탔던 처음번에, 그쵸? 얘는요 접속사예요, 그쵸? 예, 뭐뭐 하는 처음에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명사 접속사죠. 뭐뭐 하는 처음에, 즉 너가 그 비행기를 타는 그첫 번째 시간에 How did you feel? 너 어떻게 느꼈냐? 어떤 느낌이 들었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좀더 어려운 그긴 문장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엑서사이즈 1번 보시면, 1번 보시면은 이제 there are times예요. 그쵸? 어떤 시기가 있대요. 어떤 시기입니까? In every man's experience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의 경험에는 어떤 times가 있대요. 근데 이 times가 어떤 타임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when 이하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관계 부사로서, 그죠? 시간의 선행사는 타임즈고. 자, 어떤 시간들, 어떤 때가 있냐면 some sudden widening of the boundaries of his knowledge. 여기까지가 주부죠. 그러니까 어떤 갑작스러운 넓힘, 그쵸? 뭐를 넓히는 거예요? 예, 이 widening의 목적어가 바로 요 boundaries죠. 그의 지식의 어떤 경계들을 갑작스럽게 넓히는 것. She has come. 그쵸?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seemed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처럼 보이는?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과 함께 새로운 삶. 그 지식이죠, 지식. 그 지식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when 이하의 내용이 앞에 있는 타임들을 꾸며주는 거죠. 예, 빠르게 다시 한번 해석하면 모든 사람의 경험에는 어떤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when 이하가 설명해주죠. 어떤 갑작스러운 넓힘, 뭘 넓혀요? 경계들을, 지식에.
그 지식의 경계들을 넓히는 것이 has come, 일어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지식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times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we can now foresee예요. foresee는 뭡니까? 이게 for가 접두어로 미리죠, 미리. 그쵸? 미리 말하는 거니까 뭡니까, 이게? 예, 예견하다, 예측하다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뭔가를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뭐를요? A time, 한 때를요. 어떤 때예요? When 이하가 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can have, 가질 수 있는, 뭘 가져요? Air conditioned house죠. Air conditioned house를 이제 뭐라고 됩니까? 이걸 뭐라고, 냉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냉방이 되는 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때. 근데 그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Which is heated죠. 가열되어지고. 그리고 이 lighted는 뭡니까? 이건 빛이 조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cooled니까 냉방이 되는 거고. 그쵸? 예, 가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를? 그러니까 따뜻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보일러 틀어면 따뜻하게 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게 되고, 예, 따뜻해지는 거, 그리고 불을 켜는 거죠, 집에서. 그리고 이제 냉방되는 거죠, 이거.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By atomic power니까 핵 에너지죠. 그쵸? 예, 핵 에너지라기보다 원자력이죠, 원자력. 그러니까 전적으로 원자력에 의해서 가열되고, 그리고, 불을 켤수 있고, 냉방이 되는 그런 에어 컨디션드 하우스예요. 그쵸? 예, 요러한 집을, 그쵸? 예, 그런 이 공기 조절이 된다는 건, 이거는 에어컨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공기가 조절되는 집이죠. 이거를 가질 수가 있는 때를 우리는 이제 예견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달라 보시면, 물질적인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뭐 물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in themselves는 괄호로 묶어주고, cannot achieve예요. cannot achieve, 달성할 수 없다죠. not이니까. 어떤 것도. 그쵸?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대요. in themselves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그 자체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달성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쵸? 자, they는 물질적인 것들이죠. 이것들은 count예요. 여기서 count는 뭘까요, 여러분? count와 그리고 matter. 요게 자동사일 때 뜻이 뭐예요? 중요하다죠.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것들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죠. 그 자체로는 그 물질적인 것들은 중요한데 자, 단지 어디에서만 중요한 거예요? where은 여기에서 부사 접속사죠. 부사절 접속사. 어떠어떠한 곳에서만. 즉 there is a will. 의지가 있는 그러한 곳에서만, 어떤 의지, 사용할 의지, 뭐를요?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들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 곳에서만 중요하대요. 되셨죠? 예, 자, 그리고, whether they count. 그쵸? 그것들이 중요한지 안 한지, 뭐를 위해서? 이 will, 이게 행복이죠. 행복. 또는 우는 비애죠. 고통이에요. 행복이나 고통에 이것들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지금 얘가 외도저리 주어네요. depends upon,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방식에 달려있죠? 어떤 방식? that 이하가 꾸며주는 방식이죠? 그것들이 사용되어지는 방식에 달려있대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요 물질적인 것들이, 그쵸? 행복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게 비애를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그것들이 사용되는 방식에 의존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the reason why죠? why 괄호 열어야겠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why절이 끝납니까? is 앞까지, 여기까지가 why절이 끝나요. 이게 다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교육받은 사람들, 모든 나라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발견하는데,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거 발견하는 거죠? 예, 바로 그들 스스로가 사용하는 거. 외국 phrases. phrases는 뭐예요? 외국어 표현들이죠. 그쵸? 어디에서?
그들 자신의 스피치에서 그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 중간에 그쵸 그 외국의 말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 발견하는 이유는 그쵸 예 is that 뭐뭐 때문이다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갖고 원래는 여기다가 뭘 써야 될 것처럼 뭐 원래 because를 써야 될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할때 이유는 뭐뭐 때문이다 할때 because를 써야 될것 같은데 because 안 쓰고 영어는 that을 씁니다 이렇게 물론 because를 써도 맞아요 근데 that을 자주 써요 이렇게 그래서 그 이유는 뭐다 이러한 표현이 point to예요 아 가리킨다는 거죠 실제의 것들을 그렇죠 그렇지만 아 untranslatable 이거는 번역할 수 없는 그렇죠 번역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이 표현들이 실제에 가까운데 실제에 가깝지만 뭔가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우리도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Oops 그랬어요. Oops. 그러면은 이거를 뭐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오 맙소사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표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성경에도 보면은 원래 성경이 이 그리스어로 쓰였거든요. 그리스어. 그런데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람어는 지금 사어입니다.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 페르시아 언어거든요. 이 아람어 표현을 막 써요. 예, 왜 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달리다굼, 에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그 그리스어가 아니라 아람어 표현인데 그런 아람어 표현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더 실제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아, 이제 우리가 그 외국어 표현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요 정도 하고요. 우리 5번 단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은 우리 모두는 사랑하죠. 뭐를요? 우리의 mothers, 엄마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한 사랑하는데 flowers, 꽃을 사랑하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좋아요. 그쵸? 그러므로 좋습니다. 뭐 하는 것이? 아, 이때 이거 is는요. 가짜 주어네. 여기 대신 진짜 주어가 있네요. 그죠? 예, 엄마의 날. 그쵸? 엄마의 날이 should come to us예요. 우리에게 와야 한다. 그쵸? 우리에게 와야 한다라는 것이 좋대요. 그런데 in that이죠. in that Months of May죠. 5월 달이죠. 그 5월 달에 우리에게 와야 와야 하는 것이 좋대요. 그렇죠? 그런데 그 5월은 어떤 5월인지 웨니아가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freshness죠. 어떤 신선함, 새로운 꽃들의 신선함이 is so 나오네요. So 너무 매력적인 거죠. appealing 누구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무엇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그 새로운 꽃들의 신선함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 5월 달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엄마의 날이. 그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 6번입니다. 많은 사람이 look back on이에요. look back on은 뭐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니까 뭐 회상하는 거죠. 바로 그들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는데 as는 여기서 뭐뭐로서죠? 가장 행복한 그 날들로 그들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로서 학창 시절을 회고한다는 거죠. 회고. 예. 뭐 학창 시절이 가장 좋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긴 하겠지만 자, 아무튼 자 그들이 그래서 remember 기억한대요. 자, 뭘 기억합니까? 요거는 삽입이죠. With regret. 아, 어떤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that year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Golden time.
골든타임은 뭐 굳이 한국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황금 시간이니까. 아, 골든타임인데 이 타임은 어떤 타임이냐? 바로 웨니아가 설명해줘요. 삶이, 그쵸? 삶인데, though hard도 삽입이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was not yet complex. 바로, 아직은, 그쵸? 아직은 복잡하지 않은 그런 황금 시기. 자, 여기 지금 이 웨니, 그쵸? 웨니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나열되네요, 다. 웨니,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마지막 세 개의 웨니, 세 개의 이제 웨니 선행사가 이 골든 타임이죠. 골든 타임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직은 복잡하지 않은 그러한 골든 타임. 그리고 계속 보시면, 그리고 데이죠. 아, 그들이 일했던 함께, 그리고 놀았던 함께, 그리고 생각했던 함께. 그러한 그 골든 타임. 그쵸? 그리고 또 그들이, 또 가르침 받았고. 그쵸? 뭘 가르침 받았어요? 예, 바로, that school is the world. 그 학교가 세상이라고, 어떤 세상? in miniature. 미니어처로 축소된 세상이라고 배웠던. 그리고, 믿었던, 뭐라고? that year라고 믿었던 거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고 그의 조국을. 그쵸? 예. 그런데 후 이하는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겠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Does not love his school. 그의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의 조국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골든 타임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골든 타임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골든 타임을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억을 했대요. 자, 이것 좀 빠르게 다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창 시절을 뭘로써 회고합니까? 가장 행복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은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요? 바로 어떤 유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데디아. 아, 데디아가 아니죠. 여기 하나의 덩어리네요. 그 바로 황금 시기를 기억합니다. 그 황금 시기는 뭡니까? 예, 삶이 어려울지라도 아직 복잡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함께 생각했던 그러한 황금 시기.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거죠. 뭐라고? 학교가 아주 축소된 세상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죠. 뭐라고? 어떤 사람도 그의 조국을 사랑할 수 없다고. 즉,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요세 가지가 골든타임을 꾸며줍니다. 자, 요 정도 하겠고요.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